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0대 청소년들이 마약 유발리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적발됐다. 그런데 이유가 다이어트 목적으로 식욕 억제제를 뒷거래한 10대 학생들이 마약 유발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마약범 재수사계는 마약 유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 매매 판매 광고 위반 혐의로 10에서 30대 남녀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입건된 판매자 8명과 구매자 59명 중 대다수는 10대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학생 18명, 고등학생 22명을 포함해 총 10명 판매자 6명, 구매자 42명 20대였다. 또 검거된 59명 중 58명이 여성, 1명이 남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판매자 A씨 등은 지난 3월 5일 4월 15일 사이 강원과 경북 지역 병원을 돌며 본인과 타인 명의로 식욕 억제제인 디에타민을 처방받았다. 이렇게 얻은 약은 소셜미디어 SNS 등을 통해 판매됐는데 A씨 등은 한 통에 30알이 들어있는 약을 3만 원대에 구매한 뒤 1알당 5천원씩 받고 대판 것으로 드러났다. 비싼 값에도 병원 처방이 까다로운 탓에 구매자들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SNS를 통해 해당 약을 샀다. 경찰은 서울 등 전국 15개 시도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라며 많은 청소년이 식욕 억제제 거래에 연루된 만큼 철저한 예방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취득한 567정 중 추후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거나 구매 후 부작용이 심해 복용하지 않은 106정을 증거물로 압수해 추가 유통을 막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돈벌이로 약을 판매하거나 다이어트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단서를 확보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 알약 형태가 나비 모양을 닮았다고 해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디에타민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오남용할 경우 환각, 각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 마약류로 지정돼 관리된다.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비만 환자에게 체중 감량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처방된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